전자상거래업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쿠팡. 쿠팡이 다른 업체들과 차별을 두고 있는 게 바로 로켓 배송입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쿠팡맨이라는 배송기사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수록 쿠팡맨들 일은 일대로 힘들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또 임금은 몇 년째 그대로라면서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성현 기자입니다. 뛰고 또 뛰고 쿠팡 배송기사 이른바 쿠팡맨이 주택가 계단을 쉴 새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오늘 배송할 곳은 180가구. 주문 24시간 이내 총알 배송 원칙을 지키려면 끼니조차 거르기 일쑤입니다. 집에 들어가면은 한 9시 정도? 저희 저녁 삶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밥을 못 먹는 상황이고요. 먹어도 그냥 대충 한 끼 빵이나 김밥 같은 거 그렇게. 이렇게 서두르다 보면 다치거나 사고도 자주 납니다. 피디를 보다가 이제 그 집에 지나치게 되면 후진하다가 한번 사고 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급하다 보면 뛰어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릎이 많이 아프고요. 쿠팡이 직접 고용한 이른바 쿠팡맨은 4,300여 명. 이들 중 70%가 비정규직입니다. 한 명당 하루 평균 150가구의 배송을 하는데 5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게 쿠팡맨들의 증언입니다. 하지만 기본급과 수당은 4년째 그대로입니다. 가족 있다 보니까 집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빚을 좀 졌는데 그 생활비 뭐 남는 건 없어요. 쿠팡은 쿠팡맨들을 5등급으로 나눠 임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6개월마다 실시되는 평가에서 등급이 올라야 임금이 오르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등급이 오르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설명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내가 왜 이 점수를 받았고 너는 왜 이 점수를 받았으면 이런 설명을 따로 해주진 않거든요. 쿠팡 측에 문의했지만 기밀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쿠팡맨 노조는 1인당 택배 물량을 120가구 수준으로 낮출 것과 평균 임금 18%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8개월째 진행된 단체 협상에서 사측은 단 한 조항도 합의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노조와의 단체 교섭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도 노조 요구에 대한 회사 입장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김상현입니다. 이틀 전 쇼핑몰 쿠팡의 택배 노동자가 새벽 배송을 하다 숨진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새벽 배송 노동자들은 두 달째 경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새벽 배송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어두운 골목길에서도, 좁은 복도에서도, 가파른 계단에서도 쉴 새 없이 달리는 이 남자는 온라인 쇼핑몰 쿠팡의 새벽 배송 담당 쿠팡맨 최정현 씨입니다. 한 시간에 25가구 이상 빼지를 못하면은 오늘 물량을 다 소화를 못해요. 1분 1초가 아까워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새도 없습니다. 한 3층 정도는 뛰어가는 게 더 빨라요. 엘리베이터 문 열리고 닫히는 시간에 이거를 소화를 다 못해요. 경쟁에 불이 붙으며 로켓 배송 등 갖가지 수식어가 붙는 만큼 심리적 압박은 커졌습니다. 아침 7시 전까지 다 배송을 완료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회사에서 이제 교체 얘기 돼요. 어떤 환경에서든 고객에게 약속한 시간은 아침 7시까지. 가끔은 쿠팡맨이 아니라 슈퍼맨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2L짜리 6개, 4개랑 1L짜리 2개랑 네. 500ml 2개를 동시에 이렇게 쌓아가지고 종으로 이렇게 짊어지고서 엘베 없는 6층 올라가도 있지. 다친 적도 많지만 쉬지는 못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물량은 대폭 늘어 많게는 하룻밤 사이 200가구를 돌아야 합니다. 명절 특수 때처럼 2분당 한 집꼴로 배달해야 하는 날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40대 가장인 동료 쿠팡맨의 비극적 소식은 남일 같지 않습니다. 이제 갓 한 달 되신 분이 그분한테 1차에서 74가구를 줬다는 거는 아무래도 뭔가 잘못되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여기가 마지막 집인가요? 시간은 오늘도 똑같이 흘렀습니다. 자꾸 일하다가 생각이 나요. 좀 트라우마가 좀 남은 것 같아요. 오늘 최 씨가 전한 택배는 모두 139가구 204개. 평소보다 1시간가량 일찍 일을 끝낸 최 씨는 동료를 돕겠다며 다시 트럭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로켓 배송 근로자의 현실을 고발하고자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큰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쿠팡의 불합리함을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인데요. 아무리 내부적으로 이야기해봤자 그 외부에서 알아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외부에 한번 먼저 알리고 내부에 한번 다시 알리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쿠팡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쿠팡 분석 보고서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현 2019년 회계 자료를 사용한 거고요. 2017, 18, 19 자료입니다. 이제 쿠팡의 현 실적을 알아야 쿠팡이 왜 근로자들에게 이렇게 대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네, 기업 평가 등급은 BB- 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활동성 중위, 수익성 최하위, 안정성 최하위, 성장성 상위, 규모는 최상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재무 상황인데요. 자산 총계는 2019년에 3조이고요. 2018년 1조, 2017년 1조입니다. 점점 자산은 총계는 늘고 있습니다. 이 도표들은 그냥 그 큰 흐름을 알기 위해서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첨부해 드리니까 그 자료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성은 보시면 2015년 네, 12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보시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소속의 산업성이고요. 매출의 그 수익성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 영업 이익률을 보여드리고요. 이익률을 보시면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다음 자료들은 그냥 계속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쿠팡 근로자들의 입장을 위해서지 이제 쿠팡 분석을 위해선 만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들은 좀 참고해 주십사 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주주를 보시면 네, 쿠팡 ACC로 되어 있습니다. 지분율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미국의 국적의 이제 회사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는 좀 전혀 다른 네, 양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재무제표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정보의 등급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2019년 분기 이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크레딧잡에서 고용보험을 그 산출해서 낸 자료이고요. 2019년 4분의 1분기를 보시면 6,848명인데 입사자가 1,600명, 퇴사자가 800명, 4분의 2분기를 보시면 입사자가 1,500명, 퇴사자가 1,000명, 3분기를 보시면 입사자가 2,000명, 퇴사자가 1,300명, 4분기를 보시면 입사자가 2,000명, 퇴사자가 1,500명입니다. 입사는 하지만 퇴사율이 상당히 높다는 걸 참고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분기 입퇴사율입니다. 2019년보다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게 됩니다. 보시면 1분기에는 1만 명, 4분기에는 2만 1,000명, 약 2배가량의 인원이 늘게 되는데 여기에는 약간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나중에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2016년 평균 입퇴사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유행 시점을 보면 2019년부터 2020년에 가파르게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입퇴사율도 보시면 입사자와 퇴사자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입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퇴사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근로조건이 되게 상당히 힘든 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2016년도에 되게 그 이상한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입사자는 300명인데 퇴사자는 800명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 근무했던 쿠팡 근로자들에게 한번 물어봤더니 그 이유가 여름에는 사람이 부족해서 많이 뽑았지만 겨울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많이 집으로 보냈다라는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그냥 놔뒀다가 필요 없으면 과감히 계약을 해지하는 그런 행위들을 과거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평균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뉴스에서 보다시피 평균 급여가 계속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동결인 상황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1분기에 2020년입니다. 310만 원인데 2분기에 300만 원, 3분기에 290만 원, 4분기에 280만 원.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급여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센티브의 몰락입니다. 인센티브를 쿠팡 자체에서 숨기고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가구수만 늘려서 정작 받아가는 근로자들의 임금, 평균 임금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20년 평균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015년 290대, 2020년 12월 280대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계속 동결했다가 최근 2020년부터 점점 하락세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의 쿠팡 근무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까지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왜 근로자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쿠팡맹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알아야 근로조건입니다. 저희는 중간근무와 야간근무가 있습니다. 야간근무는 웨이브 1이라고 하고요. 중간근무는 웨이브 2라고 합니다. 라이트 타입과 노멀 타입이 있는데요. 라이트 타입은 기존 물량의 75%만 배송을 하면 되고요. 노멀 타입은 100%를 배송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존 제가 이제 100가구로 가지고 있다고 치면은 라이트들은 75가구만 배송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은 야간은 22시부터 8시까지 9시간이고요. 웨이브2는 10시부터 9시까지인데 10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그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웨이브2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10시부터 출근 시간이지만 저희는 아침 9시부터 출근을 찍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량에 물건을 적재를 하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노선표가 나옵니다. 그 노선표라든지 이 사람들이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그 근태율을 파악하기 위해서 9시 반 전에는 무조건 출근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 출근 도장은 회사 바로 앞에서만 찍을 수 있고요. 그럼 회사 내에 자체 와이파이가 있는데 그 와이파이에 들어가야지만 출퇴근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10시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따지면 11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2시까지 근무라고 되어 있지만 뭐 물량이 없어서 일찍 퇴근한 경우는 간혹 가다가 진짜 칼퇴할 경우는 어쩌다 있습니다. 근데 보통 9시 넘어서 아니면은 뭐 차량 관리라든가 그룹 내 조장들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넘어서 9시 아니면 10시 그때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1시간이 아니라 12시간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로시간은 되게 열악한데 급여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실. 이건 좀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점수를 매겨주게 됩니다. 제가 2020년 6월 5일날 입사를 했는데요. 그때 처음 어떻게 보면 배송을 시작하면서 찍은 평균 점수를 찍어놨습니다. 5점이 만점이고요. 평균 옆에 보시면 4.63점이라도 있습니다. 평균 점수는 평균 근무했던 그 근로자들의 배송 형태가 이렇게 찍히게 된 점수이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아서 계속 오배송도 없었고 사유서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여태까지 사고도 없었기 때문에 좋은 높은 4.9이라는 평균의 값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거의 주변 근로자들한테 물어봐도 이건 거의 만점 수준의 배송 점수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되게 운이 좋았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쿠팡 근무 천안점에 대한 이제 사진이고요. 위에 상단에 보시면 이제 그 쿠팡 배송맨들이 롤테이너 앞에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배송 이슈가 났을 때 물류차가 갑자기 늦게 왔을 때 저희들이 이제 직접 상하차를 해서 이제 물건들을 분류를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일반 승용차들이 있는데요. 일반 승용차들이 이제 이거는 플렉스 알바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쿠팡맨들이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니 플렉스들을 고용을 해서 배송을 하는 형태입니다. 쿠팡맨들보다 플렉스한테 가는 그 건당 그 지급되는 비용은 훨씬 두 배에서 세 배, 네 배 정도 많고요. 이 플렉스들을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아까 보셨던 이 퇴사율의 비밀이 있는데요.
1분기에는 1만 명이었지만 4분기에는 2만 명이 된 이 이유가 플렉스들을 어떻게 보면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점점 줄이고 쿠팡 근로자들을 더 흡수시키는 그런 작용 때문에 이렇게 근무 인원들이 많아졌고요. 급여가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플렉스들은 어떻게 보면 그 높은 급여를 가져갔으니까 지금 쿠팡 근무자들이 너무 많아졌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를 줄여서 어떻게 보면 급여를 낮추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된 계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가 사업 실적을 위해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4분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점점 줄여왔던 미리 계획된 행태였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쿠팡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송 시간, 이 사람이 얼마나 배송을 하는지 그리고 한 시간당 몇 가구를 치는지에 대해서 속도를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송 간격 시간, 전 배송지와의 간격, 내가 A라는 집에 갔는데 B라는 집에 다시 왔을 때 어느 정도 간격이 줄었는지, 이 사람이 걸어갔는지, 차 타고 갔는지 그 시간까지 어떻게 보면 측정해 볼 수 있는 그 계기가 됩니다. 저희는 초단위로도 끊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배송 완료된 예정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통계로 예정 완료 시간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되게 압박적인 부분입니다. 사고율을 늘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전에 있던 쿠팡 근로자들은 만약에 잘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뭐 A에서 100까지 가는데 근무 시간이 50이면 됐는데 아니면 더딘 친구들 같은 경우는 A에서 100까지 가는데 한 100에서 한 110 정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50에 맞춰야 되는 약간 좀 그런 불합리한 행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뛰게 되고 어떻게 보면 압박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운전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게 되고 사고가 나면 또 징계서를 써야 되고 징계서를 쓰게 되면 또 퇴사에 압박이 오게 되는 거죠. 나는 점점 이제 계약이 멀어지는 건가?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인원별 통계, 차량별 통계 다 나올 수 있고요. 배송지 전날 데이터와 속도의 차이도 볼 수 있습니다. 전국 캠프 배송 현황 데이터, 캠프 배송별 현황 데이터, 근로자별 총 배송 건수, 총 배송 가구수, 총 운행 시간, 총 배송 시간, 어떻게 보면 점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운행 거리, 운행 시간, 비운행 시간, 기타 배송 중 특이사항 등 모든 것을 컴퓨터 내 자료를 통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습 3개월 패스를 하게 되면은 그 수습 심사 패스 이렇게 확인증을 주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감사하기도 한 수습 패스이지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살아남았다라는 하나의 좀 아픈 수료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3개월 수습 기간을 지나면 1년 동안 재계약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2년 차 해낸 정규직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정규직 평가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쉬워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1년을 버틴 근무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캠프를 가보면 아까 퇴사율을 보셨다시피 2년 미만, 1년 미만, 6개월 미만, 3개월 미만 들어왔다가 힘들어 나가는 근무자들이 태반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유서 3회면 인사징계위원회 징계 사유가 됩니다. 사실확인서의 종류를 보면요. 출퇴근, 아까 말씀드린 캠프 근처에 가서 출근과 퇴근을 찍지 못했을 경우 그때는 사유서가 발생이 되고요. 캠프에 지각했을 경우 10분이나 늦으면 지각에 대한 사유서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기프트 분실. 내가 배송하지 않았지만 차에는 실려있는 거로 데이터상으로는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차에 들어가면 물건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헬퍼분들이라고 해서 그 기프트 물건들을 배송해주는 그 분류를 해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를 잘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타차에 가야 되는데 B타차에 가는 경우 근데 B타차 인원이 그거를 물건을 PDA로 땡기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A타차 인원이 그 빈수 그 분실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자체도 이제 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압박을 가하고 있는 행태라고 이제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압박이 아니라 뭐 정당한 사유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한 장 두 장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배송하는 가구 수가 하루에 적게는 110가구, 많게는 190가구입니다. 그거를 계속 누적을 하면서 하는데 하루에 한 건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제가 근무행 경험한 바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압박이 심해서 이거를 이 행태가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보면 물건을 땡기지 않고 버리는 일부 쿠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버리면 안 되는데 버려서 어떻게 보면 전혀 딴 사람이 피해를 입는 거죠. 왜냐면은 저희가 그 다른 차에 실린 기프트 같은 경우는 전혀 틀린 배송지도를 하더라도 구가 틀리더라도 가서 직접 배송을 해줘야 됩니다. 자기 차에 실려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일 배송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쿠팡 옷을 입고 흡연하는 행위, 차량 사고, 쉬는 시간 설정보다 빠른 배송 후 쉬는 행위 등 다양한 행위로 인해 사실 확인서의 종류를 받고 있습니다. 쉬었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쉬었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마지막 배송을 했는데 그 다음 배송지까지 텀이 너무 길은 경우 그거는 쉰 거죠. 네,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저희가 그 어떻게 보면 매 시간마다 올라오는 데이터들입니다. 이게 되게 압박인데요. 제가 이 한편 단편적인 걸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6월 5일 입사인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보다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여기 옆에 보면은 그 배송 중 옆에 배송 완료 예정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 왜 예정 시간이 이 정도인데 왜 이 정도밖에 배송 못했어? 라고 질책을 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압박을 못 견디고 퇴사하는 쿠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퇴사를 할 때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배송 완료 예정 시간이 없어졌지만 캠프 내 근무자들은, 리더들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 데이터가 그렇게 기존에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들어오는 쿠친들은 이걸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쿠팡맨에서 쿠팡 친구로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남성과 여성 모두가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을 채용하는데 쿠팡맨이라고 하는 친구는 맞지 않다라고 해서 쿠팡 친구라는 쿠친 줄여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형태를 보시면 라이트와 일반이 있는데요. 라이트와 일반 숫자를 잘 보시면 출발 가구수를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차이가 없는 가구들도 있고 차이가 거의 어떻게 보면은 라이트가 더 많은 가구들도 있습니다. 107, 107이 숫자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처음에 107가구를 출발했고 완료를 107가구로 완료했다. 배송 중은 아직 남은 가구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조방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저희 조에서 만약에 여기 보시면 이제 24가구 남은 가구수가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거기는 쉬어를 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다 했더라도 우리 조원들 중에 못한 근로자가 있다면 가서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배송 목록을 보시면 시작 한 때가 있습니다. 11시부터 12시까지 하해야 되는 가구수. 저희가 이제 2시부터 3시까지 휴식을 취해서 이제 강제로 PDA가 종료가 되는데요. 아무리 사진을 찍거나 폰을 만지려고 해도 폰이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강제로 락이 걸리는데 이것도 제가 어떻게 보면은 7월 1일부터 바뀐 거고요. 작년 6월까지는 6월 말까지는 어떻게 보면 잠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점심시간인데 쉬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밥을 굶어가면서 11시간, 12시간을 근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옆에 그 가구수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보면 계속 심리적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 도움을 받았을 때 그 미안함, 그거는 말로 못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2주일이 됐을 때 그 압박은 되게 날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밑에 보시면 그 타임별 배송 어떻게 했는지 타임미스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 전에 보시면 이제 시간대 대비해서 왜 그 시간 내에 배송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사유와 개선사항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되게 민감한 사항인데요. 그 보시면 이제 사실 확인서 쿠펀치 누락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출퇴근 누락이고요.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사진 촬영 어려움. 이거는 배송을 하고 저희는 사진을 찍는 게 원칙입니다. 사진을 만약에 못 찍었을 경우 엘리베이터가 문이 닫혀서 다음 층으로 올라갔는데 사진 찍은 걸 깜빡했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사진 찍은 어려움이란 게 생기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다음 배송지로에서 급하게 이동하다가 놓친 부분이지만 이것도 사실 확인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쿠팡과 한 이슈, 주차 관련인데요. 이거는 주차를 어떻게 보면은 뭐 상가 앞에 잠깐 대놨는데 배송을 위해서 상가 분들이 저희 이제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거죠. 쿠팡 가게 대놔서 영업에 방해된다. 그러니 이거 주차해줘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고객이지만 뭐 다른 분들도 인입을 했기 때문에 인입이라는 표현이 이제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왔기 때문에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지독화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배송 주소 오배송 건이 가장 많기는 하고요. 요거는 쿠팡 친구들 잘못이 맞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사유를 점점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오배송을 줄이기 위해서 그건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있는 게 포장 반복과 상태 불만건입니다. 포장 상태와 상태 불만건이 있는데 이거는 좀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고요. 그 왜 그러냐면은 포장 방법과 상태 불만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전에 물류에서 배송을 할 때 상자가 찌그러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헬퍼분들이 분류를 할 때 쌓다 보면은 찌그러지기도 하고 파손도 있고 놓쳐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안에가 이제 파손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겉만 보고는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스가 찌그러졌을 경우는 저희는 이제 뭐 저 박스를 좀 펴서 제대로 아니면 테이프를 붙여서 좀 제대로 보상 그 배송하려고 하는데 워낙 거기서부터 파손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불합리한 책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요건 더 민감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제 출퇴근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근무 시간을 관리자들이 강제로 수정하는 경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전에 그 뉴스로도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게 몇몇 캠프에서도 아직도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 연장 근로를 저희가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법적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뭐 하루에 15분, 20분씩 땡겨놓고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 날은 1시간이라는 연장 근로를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연장 근로를 더 시키기 위해서 이건 하면 안 되지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제 뭐 저희에 대한 해당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그 강제적으로 SD2라고 해서 당일 배송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일 배송 인원들을 노멀이라고 해서 일반 사람들은 빼고 라이트 배송 물량이 적은 인원들 중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잘 배송하는 친구들을 SD2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일반 배송을 갔을 때는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지만 SD2는 그 인센티브가 없는데 그냥 배송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기회의 박탈인 거죠. 나는 돈을 덜 보고 싶지만 그 기회마저 박탈하는 약간의 좀 행태가 좀 들어있어서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네 그 관리자하고 면담을 실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는 아직 그 개선 방향이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라는 답변을 듣게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조원이 그 퇴사하게 된 사유인데요. 그제부터 무릎이 통증이 심한데 참아보라 하더니 오늘 병원 가보니 인대가 손상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지나면 수술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요. 일을 하게 돼도 당분간 휴직을 하는데 무급이라니.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지에 몰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쿠팡 근로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힘들어서 가게가 망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전에 다니던 직장들이 없어져서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무급을 일하라. 넌 다쳤으니. 그게 정당한 사유인지 되게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같은 경우는 이제 퇴사를 처리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일하기 전에 스트레칭, 뛰지 말기, 탭에서 낼 때 조심히 천천히. 이거를 강조하고 있지만 전혀 실질적인 쿠팡 친구들에 대한 경우는 지켜질 수 없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정해진 가구수가 있고 시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뛰지 않고 배송을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탑차에서 천천히 내릴 수가 있습니까? 빨리 내리다 보면은 미끄러진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몇 번 미끄러지기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쿠팡 제가 근로하면서 경험했던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당일 배송 익숙함의 비밀 요건 좀 어떻게 보면 쿠팡이 지금 가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그 쇼핑몰들은 고속도로에 비유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마트, 롯데마트, 어떻게 보면 주변 상가에 있는 큰 점포들은 국도에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쿠팡은 고속도로에서도 전용차로, 버스 전용차로 이동하고요. 이게 어떤 큰 문제점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한 번은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어떻게 보면 대형마트들은 주변에 있을 때는 차를 타고 움직이다가 근처에 집을 사다 근처에 집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걸어가다가 주변에서 뭐 맛있는 것이 있으면 떡볶이도 먹고 주변 사람과 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소비의 여건이 되게 좋았었는데 온라인 쇼핑몰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바로 물건을 받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이 더 힘든 계기가 만든 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더 중요한 거는 쿠팡은 전용차로라는 겁니다. 전용차로는 당일 배송 원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택배들이 와도 저희는 당일 배송입니다. 저녁 12시에 시키면 새벽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트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밖에서 물건을 사러 나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소상공인의 어떻게 보면 그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뭐 참고 이걸 이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만약에 익숙해진다면 코로나가 끝난다면 지금 점점 공룡으로 커지고 있는 버스 전용차로를 태운 쿠팡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쿠팡에서 너무 많은 품목들을 팔고 있습니다. 차량부터 핸드폰, 가구 안 파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달걀 하나, 우유 하나도 배송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집 앞에 바로 슈퍼를 가느니 차라리 집에 누워서 누르기만 하면 새벽 배송으로 다음날 아침 7시, 6시, 5시 먹는데 누가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깊이 고민해 볼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상생이 무엇인지, 쿠팡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순수 국내 자본이 아닌 외국 자본으로서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과연 그 이익들을 모조리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지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에 투명하죠. 네, 아까 급여를 보셨다시피 점점 평균 급여는 줄고 있거든요. 왜 줄었냐면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가구수를 전에는 130가구, 150가구 받았었는데 베이스라인이라고 해서 전에 베이스라인은 너무 높여놓은 겁니다. 뭐 200가구, 190가구 너무 높여놨기 때문에 돈을 더 이상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일은 더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되게 많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그 쿠팡에서 취업 규칙에 대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취업 규칙에는 인센티브 내용이 빠져있길래 제가 한번 공식적으로 저희 캠프의 최고인 분한테, 최고 직급인 분한테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이거는 본사 자체에서, 본사 측에서 취업 규칙이 2월 1일 날 발효가 된다고 하니 그 전에 하부 내용에 이거는 좀 내용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강하게 어필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것도 보고 하시면서 강하게 했더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본사 측에 전달은 했다라고는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현실화되기 어려운 시점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계약직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그 힘든 근로자들이 자기가 힘든 걸 알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 계약직이라는 그 억압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잘릴 수 있는 거거든요. 한 예로 들어드리면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이 행위들이 지금 다른 그 쿠친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내용도 있고 아니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직 3개월을 받습니다. 정직 3개월이면 돈 안 받고 3개월 동안 쉬란 소리인데 그거는 그만두란 소리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정직 처분이 좀 내려질 수도 있는 약간 되게 위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누군가 얘기를 안 한다면 누군가 이런 용기를 안 낸다면 과연 누가 알아줄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을 보고 저한테 너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쿠팡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들 힘낸다, 응원한다, 고맙다. 다 그런 얘기들만 하시거든요. 그 말을 관리자한테도 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부당하다, 너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었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관리자도 이제 인지를 하게 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관리자들은 관리자들끼리 그룹이 모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계약직 사원들을 더 일을 시킬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구수가 너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라이트와 지금의 라이트, 과거의 노말과 지금의 노말은 가구수가 50가구에서 60가구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체감상으로. 하루에? 네, 네. 저희가 가구수라고 표현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기프트 수도 있거든요. 저희는 한 집에 물건이 10개든 1개든 한 가구로 칩니다. 네. 일반 택배원들은 한 건당 치거든요. 한 기프트당.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체감하는 물량은 더 많은 거죠. 제가 한 집에 많이 갈 때는 30개, 40개씩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배송을 하면 한 가구입니다. 그거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구씩 인센티브가 해당이 되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건별로 배송해 주는 게 되게 합리적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뭐 택배가 아니라 회사의 소속이라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정책에 저희는 따라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뭐요? 저희가 노조가 있습니다. 네네. 노조가 있지만 계약직이라는 그 꼬리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직이 노조에서 열심히 활동한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확인서가 어떻게 보면 계약직을 언제든지 쳐내기 위해서 받아놓는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일종의 심할서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기존 노조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존 노조원들은 정규직인 분들이 좀 있고요. 주로 사무직들? 아닙니다. 배송 직원들도 계시는데 이게 아무리 아까 뉴스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도 그겁니다. 아까 2019년 자료를 보시면 아무리 회사에 의견을 제시했지만 회사에서는 알아주지 않는다. 노조원들을 일단 의견을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면 저희는 누구랑 얘기해야 됩니까? 회사가 노조원들이 회사의 의견을 무시하는데 그럴 때는 밖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제가 어제 어떻게 보면 병원에 좀 다녀왔습니다. 엊그저께 천안 지역에 눈이 좀 많이 왔는데요. 폭설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배송을 하다가 이제 그 장애물들이 있었는데 그걸 피해서 계단을 밟았는데 그 계단이 대리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리석을 밟고 제가 이제 무릎을 약간 좀 삐끗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어떻게 보면 어제 근무였지만 그 전날 먼저 말씀드렸죠. 병원 가서 진료를 받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아까 보였다시피 무릎을 다쳤을 때 무급휴직을 제지를 받지 않을까라는 이제 고민도 되지만 일단은 제가 먼저 그 회사에다가 이제 이거는 잘못된 노동을 하다가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다치게 된 거니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정식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보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근로자들께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릴 때 저희가 규정이 있거든요. 회사의 기밀을 유출해서 안 된다. 저는 지금 기밀을 유출한 겁니다. 되게 큰 부담감이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 고민도 되지만 그래도 어떤 징계가 내려지든 간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니까 되게 든든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